우리들 크리스찬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도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얼마나 용기와 또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 말씀 들으면요 기도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특별히 40일 우리 지금 기도 시간 아닙니까? 돌파를 향해서 우리 간구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은 거 붙잡고 나가면 진 빠지다가도 다시 힘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야말로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가장 격려와 용기를 얻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십자수 놓는 것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뒤집어 놓으니까 뒷면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형형색색의 실들이 이건 뭐 불규칙해 보이고 엉키고 설켜 있고 도저히 이거는요 뭐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면으로 탁 뒤집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들이 또 그 위에 나비가 이렇게 앉아있는 아름다운 모습. 너무너무 참 반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낙심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십자수와 같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게 있었던 중학교 때 친구 하나는요 작은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아버지가 자기 형인 이 아이의 아버지를 등쳤어요.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업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제 친구네는 너무 못 살고 너무 먹을 것 없고 참 힘들어요. 그쪽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족 가운데 일어난, 혈육 가운데 일어난 참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늘 일을 가면서 우리 작은아버지 때문에, 작은아버지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요셉은 재산 좀 잃은 정도가 아니죠. 재산이면 얼마나 그냥 뭐 그럴 일이 할 수 있어요. 형들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린 거죠.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죠. 얼마 후에는 주인마님으로부터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씁니다. 옥에 던져줘. 13년 세월이 무정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다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사치인 겁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노예와 죄수의 형편이 이제 보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로 향하는 직통 도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민족들을 살리고 아버지의 일가를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세우는 일에 위대하게 위대하게 그는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풍 후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한 사람 겨우 살아남았어요. 무인도에서 질긴 목숨 이어갑니다. 애를 쓰고 소굴을 해서 해본 적 없는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폭풍우를 피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때렸습니다. 오두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잿더미 앞에서 그가 무릎을 털썩 꿇고 그는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끝나버리겠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선원들이 구조선을 타고 다가온 것입니다. 당신들 나를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들의 대답 뭡니까? 당신이 피운 구조신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을 쫓아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인생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섣불리 내뱉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는요, 바느질 할 때나 쓰는 겁니다. 포기는요, 배추 담글 때나 하는 말입니다. 포기와 실패라는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와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가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온갖 질병이 감기를 통해 오듯 신앙생활의 온갖 문제는 기도의 부재를 통하여 온다. 이거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인 거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너무나 실망합니다. 너무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는 하려고 해요. 또 기도는 좀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대체 뭘 기도해야 할지를 감이 제대로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걸 기도했지만 다음 순간 상황이 급변해버립니다.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환상 특급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속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어떤 골통품 상인이 병에서 요정 지니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지니가 예의 그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심사숙고해서 말해라. 이 골동품 상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100만 불을 주세요. 100만 불이 눈앞에 턱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국세청 직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껏 내지 않았던 그러한 세금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100만 불을 다 홀라당 가지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골동품 상인이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내놓았어야 하는 소원은 뭡니까? 면세 혜택이 있는 100만 불을 주십시오. 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가 안타까워하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 필요하지 않겠는가? 진이 나에게 선거 통해가지고 떨어지든지 그런 거 하지 않는, 그냥 끝까지 집권할 수 있는 강력한 강대국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쿵 하더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치 군인들이 자기 주변에 막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코에 코수염이 나는데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된 겁니까? 히틀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요 종종 이와 같지 않을까?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영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줬어야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뼈아픈 후회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또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잘 모르는 우리,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요나가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요나가 지금 짧은 소견으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기도하고 있네요, 이것이 시간이 바뀌면 너무나 인생의 타격이 되어지는 기도가 될 텐데, 이 적절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로마서 이 구절에서만 딱 유일하게 한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호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신다, 호소하신다. 통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며 간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암담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보 기도,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때로는 내 가족들도, 내 부모님도, 내 정말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기도해 주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밤낮 호소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서 비롯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요,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사람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하는 기도를 간절히 밤낮 부르짖고 호소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그 성령이 드리시는 기도, 우리를 향한 중보의 간구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늘
간절히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이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여기서 여러분 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말 그대로예요. 소화기를 들고 불을 확 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 뭔가 활동을 하시고 성령께서 불같이 일어나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의 활동을 제한을 하게 되고 막아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의 불을 꺼버리게 됩니까? 두말할 나위 없죠. 죄입니다. 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이힐 신고 오신 여성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이힐이 어떤 상태의 상황에서 여러분 유래가 됐는지 아세요? 16세기 유럽에서는요 아직까지 화장실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설을 하고 싶으면 어디다 했느냐? 애들은 그냥 가다가 바지 내리고 길가에다가 힘 주었고 어른들은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어딘가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을 처리했어요. 아침이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모두가 그 밤에 온 가족이 배설했던 그거를요 그 통에 담아놨다가 아래 도로로 그냥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척척척 척척척 하면서 그냥 푸세식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온 도로에 그 배설물이 깔려 있는데 이걸 밟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고역이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하이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유럽, 그것도 문화 강국인 파리에서도 화장실 문화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모세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벌써 이집트를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이 배설을 하고자 할 때는 진영에서 멀리 떠나라. 그래서 진영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거기다가 삽으로 땅 파고 거기다 일본 다음 흙을 다시 덮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진영에서 더러운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거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배설물, 이 더러운 배설물을 인간의 죄악으로 상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같은 의미를 부여를 하신 겁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의무 부여를 통하여 실물 교훈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멀리하고 배격하고 치워버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함께하고 있으면, 더러운 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 떠나가 버리신다. 소멸되어 버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일벌백계 하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금 돈이라도 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벌백계를 하셨습니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지금 막 교회가 탄생을 해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악이 성령의 불을 확 꺼버리게 된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위대한 사역이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돼요. 그래서 무섭게 쳐버리신 것입니다.
물과 불이 상극입니다. 성령과 죄가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설물을 진 밖으로 파묻듯이 죄된 삶의 행태를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죄가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의 청산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말과 생각과 행실로 범했던 죄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고 씻고 씻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소멸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야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금자탑과 같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온 평양과 주변 도시들 그리고 이 남한으로 쫙 나중에는 퍼져서 온 이 한국을 변화시킨 이 1907년의 부흥운동은요 길손주 장로님의 회개에서 비롯했습니다. 그가 공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친구의 유산을 사취한 도둑놈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니까 그때까지 선교사가 설교하고 마가무리 부흥회를 해도요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게 폭발되지를 않는데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를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요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불같이 마여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영의 발을 우리가 씻어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성령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까요? 성령님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동행하자. 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님을 어떤 우주적인 힘이나 어떠한 에너지 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사용하시는 어떠한 하위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 스타워즈에서 포스 막 이럴 때 막 그런 것처럼 어떤 에너지, 힘, 능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정확한 신학적 이유는 한 위격이세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요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기서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뭐 이만희 이런 이 원어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헬라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 또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는 모양과 성질이 다 다른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불, 모양과 성질이 다 다르죠. 요 다른 걸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성질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얼음인 것입니다. 물과 얼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녹으면 물이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알로스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같으신 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걸으시고 자고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반면에 성령님은 모양은 달라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냥 다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은 당연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피를 당하면 슬퍼하시고 존중을 당하고 사랑을 받으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자. 구약시대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셔서서 일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시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의 하위 단계로 하위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우리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환영해드리고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 행동과 말을 이끌어 주시고 죄와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지닌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존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을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꿈속에서 그 꿈을 대략 꾸고 나서 그 영감과도 같은 꿈을 그가 풀어낸 것이 철로 역정 소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영원한 천국까지 많은 시험과 도전과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갈 수 있을까? 이걸 골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이 존 번연 목사님께서 개신교도 아닙니까? 당시의 영국은 국교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개신교도니까요 핍박받습니다. 회심 종교를 바꾸라고 계속 도전을 받아요. 안 된다. 나는 목이 떨어져도 그렇게 못한다. 결국 그래가지고 국왕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옥에 갇힙니다. 근데 옥에 갇혀 생활을 하는 그를 바라보는 간수장이요 감명을 받아요. 비록 자기는 국교도이고 왕이 괘씸죄를 걸어서 개신교도인 존 번연 목사님을 지금 그 감옥에 가뒀지만 신앙인격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인품이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존 번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가족을 좀 보고 오세요. 여러분 이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나중에 존 번연 목사님이요 감옥에 갇혀서 오래 투옥을 생활을 할 때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막 정말 가정이 비참해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가족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갑니다. 말 듣고 나서. 그러나 집에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와요. 간수장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돌아오십니까? 내가 당신 말 듣고 감옥 밖으로 나갔는데 가는 길에 성령께서 내게 이거 아니다 라고 감동을 주셨기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그냥 눈 감고 주님 그래도 나 죄일하다가 이렇게 갇혔잖아요.
가족을 내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눈 딱 감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요, 이게 구사일생이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국왕이 그 감옥을 직접 순찰을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좌번인 목사님이 없었다, 번연 목사님은 목다라는 건 당연하고 그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간수장과 온 그 간수들도 다 체험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간수장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앞으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반드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요,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당연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기 일쑤인 우리입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우리를 향한 간구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데 우리가 늘 걱정하고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우리가 늘 안절부절 못한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아니, 내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의 그 간구하심 때문에, 그 호소의 기도,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한숨과 눈물마저도 다 합하여 위대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